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실을 입증하는 충격적인 녹취 파일이 오늘 공개됐습니다. 명태균과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는 내용이 담긴 파일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. 여기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공관위에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라고 지시했음을 밝히고 이에 명씨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답하는 내용입니다.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, 그것도 정치 협작군과 공천 거래를 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죠. 실제로 이 공천 개입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뤄졌으며 대통령 임기 중에 공천 확정되며 실행됐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관위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. 그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윤 대통령은요? 더 황당한 건 또 다른 녹취에서 명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으며 명 선생 말대로 빨리 공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오빠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? 라며 잔소리를 하더라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이기도 합니다. 네, 철없이 떠드는 무식한 그 오빠. 친오빠 아닌 윤 대통령 맞고요.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건 잘 알고 계셨군요. 대통령 당선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나 봅니다. 그저 김 여사의 말 잘 듣는 무식한 오빠였을 뿐.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실은 여전히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적이 없다며 억지 수준의 해명만 내놓고 있는데요. 잘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. 국민의 인내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